네, 여러분, 지금 부적을 갖고 왔어요. 제가 이제 축사 사역하면서 이제 악한 영들한테 잡혀 있는 영혼들이 저한테 이제 부적들을 이제 많이 이제 이런 생활을 안 하겠다고, 부적을 의지하는 삶을 안 살겠다고 저한테 부적을 갖다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마리아 상까지, 이제 TV 다이 위에 올려놓는 마리아 상까지 갖다 주셔서 망치로 부순 적도 있고, 암초로 진짜 많은 영혼들이 이런 부적을 갖다 주셔서 제가 귀 욕사면서 진짜 많이 태웠습니다. 암초로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부적 같은 거 의지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 귀신과 혼합되고 연합되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찢어버리거나 불에 태워서 찢기가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소각할 수 있습니다. 암초록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런 미신적인 악한 영의 역사에 동참하지 않기 원하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온전히 바라보고 걷기 원합니다. 암초록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런 부적을 의지하는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저 여미니가 제가 베고자 하는 배기 안에다가 이런 부적을 넣어놨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부적을 사용하는 그런 분들은 결단코 그 나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로 믿노라 하는 자들이 이런 부적을 여전히 사용하지 않길, 또 무당을 찾아가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 가짜 신앙이니까요.